자, 오늘 크루드 오일 매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1123달러 수익 중입니다. 하방으로 일단 매도 위주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자, 1분 봉에서 저항권이라서 일단 매도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강하게 들어올린다면 하락폭 상당히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1봉이 완전 음봉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매도 위주로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자, 변동성 워낙 크기 때문에 계약수 작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들었다간 홍콩 갑니다. 공짜로. 자, 상당한 변곡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조금 반등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한 개 더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적당히 매도도 추가하든 아니면 손절을 가볍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매도 포인트입니다. 이평선 1분봉에 21선 여기 맞고 내려오죠. 이러면 1분봉으로 매매 위주 하는 애들은 여기 매도 때립니다. 여기 올라왔냐? 오케이, 매도 때리거든요. 여기 돌파해도 위에 첩첩 산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또 먹은 거 다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 자체가 완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급반등 나오기 조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잘 지켜봐야 돼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모은 거 별로 없어도 끊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자꾸 조짐이 안 죽고 자꾸 들어올 조짐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게 볼린저 밴드를 삐져 나왔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면요 쭉 열려있어요. 위로 잘 끊었죠. 일단 다시 쳐지면 실망 매물 넘어서 밑으로 또 쳐지는데 일단 지켜봅니다. 올라가면 쭉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게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야 혀가 신기하지 않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응? 여기 흐름에 특화되어 있다고. 여기 흐름에 더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받쳐 내려올 것인지 그게 특화되어 있다고. 야 근데 긴장 되게 되네요. 딴 게 아니라 여기 워낙 급변동하거든요. 까불면 홍콩 가요 진짜. 그냥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냥 챙겨버리잖아. 먹는 게 뭐 최고지. 더 먹는 거, 더 날아가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괜히 오중간한 자리거든요. 빠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변곡이에요 한마디로.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5분봉에서 그럼 여기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 따라가기도 좀 그래요. 뭐 여기서 휘청하고 쳐지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역방향이거든요. 역방향.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긴 하지만 패스할랍니다. 올라오면 매도 때릴게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혁이가 알 거야. 혁이가 내가 풀빵 때려도 마음 편합니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추세 방향대로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런데 여기 물론 반등 구간이지만 큰 추세는 하락 추세거든. 불안해요 여기서 상방향 잡고 있으면. 차라리 여기 딱 올라오면 하방으로 때리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그게 추세예요 추세. 근데 이제 13달러도 깼으니 여기 지켜야 되는 애들은 완전히 뭐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일단 지지합니다.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네. 올라온 거 패스합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면 매도 때립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요. 겁이 나. 그죠? 반등하는 데 하다가 푹 죽는 이런 케이스가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겁나요. 그래서 야 매매하면서 그렇게 겁내가 뭐 어떻게 까불랑 그린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까불까불 그리고 오링하네 이런 것보다 100번 나아요. 조심 해야 돼요. 한방에 갑니다. 한방에. 지금도 저도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거 몰라요. 한방에 갑니다.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지금? 세게 안 할 겁니다. 세게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내가 유리한 구간이니까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척하다 이렇게 확 무너진다고요. 이게 하락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라서. 일단 미국 선물 플러스 1%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유가 막간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지면 좋진 않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혁이 오늘 이거만 기억해. 추세가 중요하다. 하락하는 추세, 반등하는 것 같아도 반등은 힘겹게 하다가 빠질 때 팍 빠집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박박 기는 거 하지 말라는 이유 알겠죠?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 이렇게 자꾸 뭐 이중바닥 그린다 싶어서 이 올라갈 것 같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 적당히 먹었고요. 1349달러니까 좀 150만 정도 먹었으면 됐습니다. 160만 가까이 되죠.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매매했는데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욕심 안 부립니다. 그죠? 자, 오늘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만, 매도만 하는 것이 좋다. 주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저점 형성한다고 자꾸 여기 매수하다 보면 땅굴 파는 경우가 있다. 올라갈 때 하락 추세는 빠질 때 세게 빠지고 겨우 올라가 봐야 힘겹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 훅 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대로 매매해야 된다. 주식은 우상향해져 있는 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